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일전에 익게져서 복구했던 이 화분에 다시 이제 이 마리아처라 다시 심어주려고요. 우리가 이거 다육이 손질할 때 많이 쓰는 이 핀셋인데요. 우리가 보통 사려면은 일반 시중에서 사면 뭐 10,000원씩, 12,000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쓰던 거 있는데 다이소 가서 또 보니까 이게 1,000원 하더라고요. 엄청 싸죠.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뭐 굳이 안 해도 이거 뭐 1,000원 주고 사서도 뭐 잊어버려도 뭐 아까운 거 없이. 저도 하나 창문 틀에 어디 떨어졌는데 못 찾았거든요. 근데 이것도 충분히 뭐 쓸만해. 1,000원짜리.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이게 하여튼 이제 정리 좀 해주고요. 일단 그때 심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화분을 깨트려가지고 얘한테 엄청 미안한데요. 다시 이쁘게 심어줘야죠. 이렇게 하여튼 깨끗이 괜찮네요. 그 끝이 뾰족하게 아주 뾰족해요. 날카로워서 깊은 데까지 깨끗이 정리가 잘 되겠어요. 흙도 대충 털어주고 깨끗이 뽑혀진 김에 깨끗이 정리 깨끗이 할게요. 지저분한 화약들도 정리하고 기존에 밑에 마사토랑 다 섞여 있던 거 흙이 반쯤 남아있는 상태로 제가 3분의 1쯤 남아있는 상태로 지금 화분을 붙였었거든요. 거의 표시 안 나죠? 손안 대고 그대로 붙이면 그대로거든요. 나중에 이것을 조금 긁어내 볼까 생각 중인데, 뭐 굳이 뭐 긁어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굵은 마사토, 망, 이런 망이나 이게 양파망 같은 거 깔아주시고, 맨 아래에 굵은 마사토나 난석 같은 거 가벼우고 좋더라고요. 깔아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흙이 이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. 다육이 전용 흙이에요. 거기에다가 마사나 뭐 거름을 조금 더 섞거나 다육이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거든요. 이 정도. 준 다음에 뿌리가 길지 않아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뿌리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주고요. 이렇게 좀 앉혀 놓은 다음에 살짝이 들고요. 살짝이 들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고 돌려서 또 엉덩이 살짝 들어줘서 흙이 애들한테 뿌리가 눌림 없이 잘 들어가게 이렇게 살살살 흙을 뿌리 쪽으로 좀 넣어주고요. 뿌리 쪽으로 이렇게 살살 해줘요. 이게 뭐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거 많잖아요. 이렇게 뿌리 쪽으로 흙이 잘 골고루 잘 들어가게 해준 다음에 얘 마무리 마사토. 보통 뭐 중마사가 제일 좋더라고요. 대마사는 너무 거칠고 제가 중마를 보통 많이 사용하거든요. 마무리 해주시고 또 엉덩이 살짝 들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죠.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살살 골고루 이렇게 생화지랑 조합된 철화인데 참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특히 이제 생을 좋아, 철화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.
너무 깊이 이게 화분 밑으로 푹 들어가면 통풍에 문제가 있으니까 약간 애가 얼굴이 위로 올라온다 싶게 이렇게 분갈이 해주는 게 통풍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마리아 철아 이쁘죠? 그리고 이제 얘는 끝났고요. 얘가 보면 제가 저기 킵장에 놀러 갔다가 완전 마른 막대기를 이제 주워가지고 심었는데 얘가 이렇게 자랐어요. 자랐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 공중뿌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. 이 공중뿌리가 많이 나오면 뿌리에 이상이 있다거나 얘들이 뭐 분갈이 할 때가 됐다고 뭐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한번 뽑아 보려고요. 상태가 어떤지. 여기 잎꽂이가 하나 자라가 있네요. 한번 뽑아 볼게요. 어떻게 된 건지.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네요. 생각대로. 내가 예상했던 것처럼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어요. 이제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공중뿌리는 빼주고요.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중간에 하엽들도 깨끗이 떼주고요. 얼굴이 좀 더 커야지 애들은 이쁜 것 같아요. 썬버스트 철화예요. 근데 얼굴이 엄청 작죠? 얘도 얼굴이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얼굴이 여기 생얼이 붙어 있는데 점점 이렇게 얼굴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. 이때는 분갈이를 꼭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애들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살짝 원래 있던 흙들은 잘 썰어주시고 근데 구엽들 상태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좀 떼버리고 떨어지네요. 원래 여기에다 붙어있던 애인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떨어지나 봐요. 여기 목대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안 좋네요. 안 좋아요. 얘는 안 될 것 같아요. 원래 이 철화만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좀 작은 분으로 일단 피어나도 작은 분으로 그냥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. 얘들은 생명력이 또 예외로 예상외로 강하더라고요. 얘들은 아마 분갈이 해놓으면 잘 살 것 같아요. 여기도 여기 밑에 망이 깔려 있어요. 이렇게 망이 양파 망이 깔려 있죠. 밑에 여기 대마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. 베란다에서는 큰 화분 쓰기가 거북스러운 것 같아요. 근데 작은 화분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흙도 많이 안 들어가고 무겁지 않고. 근데 큰 화분을 쓸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거리대 나가기도 힘들고 그냥 조금 꽉 찬다 싶어도 조금 작은 화분이 낫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제 봄 분갈이 할 시즌이라 제가 짬짬이 겨울에도 분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. 분갈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얼굴이 막 계속 쪼그라들고 안 좋은 것 같아요. 뭐 그러다가 고사돼서 죽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분갈이 때에 그때 분갈이를 잘 해줘야 애들이 얼굴도 덜 적어지고 다육이 자체가 자라면서 얼굴이 작아지잖아요. 다져지면서 작아진 얼굴도 이쁘지만은 적당히 영양분을 그때 분갈이를 해줘야 얘들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어른들 우리 사람들도 막 나이 들면서 영양제 같은 거 막 챙겨 먹고 하잖아요. 다육이들도 이렇게 오래 시간이 가면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자주 뿌리도 살펴주고. 이렇게 썬버스트처럼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한번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미흡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